예, 그 다음에 지금 아침부터 지금 화장을 지우고 다시 화장을 하고 온 우리 초대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수는 세계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우리 가수님 인사드리십시오. 아이고 가수. 하여튼요 우리 가수님은요 지금 진작 말해야지 이제 말하면 원래 가수는 늦게 온 것이야. 하여튼요 조용히 그거 저 마이크 가면 찌꺼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알았어요. 찌갈게. 네. 하여튼요 정말 올라가. 올라오세요. 올라가. 좀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네. 내일 그 바깥에 딱 맞구만. 네. 자 대신이 자 노래 준비된 있죠? 노래 음악 좀 팍팍 넣어줘. 예? 12줄인가? 12줄. 자 박수! 도떠내기 적어서 안녕하세요 이쁜이 사셨어. 그래갖고 지금 남편께 하신 동안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지금 앞에 지금 카메라 갖고 있는 정무찬 대표도 10만원
저 우리 장로님 도 10만원 또 저 우리 한 진연이라고 그것도 10만원이야 30만원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착 제가 올려놨어요. 오늘 또 이렇게 기쁘게 우리 마을 위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면 들었어요. 또 노래 한잔 부르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결이 2위에서 한 지가 몇십 년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범숙불 효도잔치에 오셔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즐겁게 즐기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파트! 지금은 이제 야구에서 샀는데 신동환이 오빠 우리 이구애한테 잘해야 돼. 야 아직 오빠야 내 말만 들어. 아직 아니야. 할 사람 또 있어. 여자의 일세. 응. 투가 나와. 얼른 와. 지금이야 좀 기다려.
갑시다. 자, 우리 조용수 각시. 예, 대결이 이기고 조용수 각시. 여자의 1승을 기가 막힙니다. 노래 진짜 잘해요. 자, 한곡 부탁해요. 최순애 씨, 이거 18분이지?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의 일생을 불렀어. 이것이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여자의 일생을 부른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 저 우리 어머니들 노래하고 싶은 사람? 배짱이 없어? 나오셨나? 아, 좀 이따가 형님, 좀 이따가. 아,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안 가. 안 간다 보다. 좀 있어. 노래 하고 싶다. 아니, 빨리 가서. 자, 그럼 임봉성이 뭔데? 아, 임봉성 맞나요? 야, 임봉성 노래 제목. 제목. 자, 터미널로 간답니다. 터미널. 행길이성 가실라? 예, 화장실 갔다 오시오. 예.
집은 이런 거예요. 뭐 정말로 밑까지 경영한디. 정말로 우리 친구가 안 내는 건 쓰겄어. 시방 오빠야 미쓰고 우리 클럽 봐야 돼. 아 보약 같은 친구 해놨는데. 아니야 우리 클럽 봐야 돼. 누가 클럽 봐 누구야. 오빠 나 미쓰고 우리 클럽 봐. 그 시기 내 나의 왕왕 내가 이제 56년께 안녕 졸자제 우리 시송님 미댄디 왕왕왕 오빠 오라버니 미쓰고 여 나와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엊그저께 86년대 제가 그 대결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진도 세차로 간 적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오늘 그 참 여기 자리에서 오늘 그 연관된 그 어머니 날에 참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노인 회장님, 개발위원장님보다 분야의 회장님 두루 분야회원님과 감사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시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님 감사. 어머, 시선님 한 개만 더 많이 넣으면 큰일 난다. 100만 원을 넣으면 쓰겄어. 어머나! 역시 멋지십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언니, 들어가 봐. 시선님이 준 것이요. 맞아요. 송자씨는 저기 빠이. 송자서 돈 몇 개 없으면 그런 거 뭐 쓰고 살아야 돼, 시선님이. 이모, 어디 가요? 가지 말고. 이모, 그, 다음 도로 건너면 안 돼, 누가 빨리. 안 돼, 가시면. 가시면 안 되고. 자, 저, 누구요? 누구 한다고, 지금? 자, 우리 친구, 요거, 촤악.